네,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언더커버에서 고윤주 아역을 맡았던, 아역이 아니지, 젊은 시절을 맡았던 경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범죄자 사이에 섞인 스파이 역할이었는데 찐 범죄자 빌런 역할도 해볼 의향이 있는지. 해보고 싶은 생각 당연히 있고요. 싸우는 거 되게 많이 해봤는데 속이 확 풀리고 좋더라고요. 네, 다음에 한번 악역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짝사랑 연기에 참고하신 영화나 드라마 등이 있나요? 또 얘기하면은 혀를 차실 것 같은데 팬분들이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거기에서 이제 손예진 선배님과 정우성 선배님의 포차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주 이렇게 따라주고 마시면서 손예진 선배님이 정우성 선배님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데 그 장면을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액션 연기도 잘하실 것 같은데 기회되면 도전 부탁드려요. 보통 이런 역할들을 많이 근데 저도 어릴 때 여자 자객 역할을 본 적이 있는데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배우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30대 때 처음 이제 배우게 되었었는데 연기를 배우면서 치유도 많이 됐고 제 마음이 재미도 많이 느꼈었어서 원래 있었던 이미지에서 또 조금 더 다른 이미지들을 새겨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리 언니는 어느 나라 공주님이신가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제 나라는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제 나라 좀 세워주세요. 솔직히 내가 진짜 고윤주였으면 이석규 꼬실 수 있었다? Yes or no? 사실 제 성격이면은 Yes. 아주 직설적이에요, 저는. 연기 배울 때 제일 쉬웠던 건 뭐고 제일 어려웠던 건 뭔가요? 사실 제가 성격이 많이 털털한 편이라서 저는 약간 청순한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쉬운 거는 그 있잖아요. 그 로맨스에서 이렇게 다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영화 드라마 중에 이런 역할은 꼭 해보고 싶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홀리 역할, 그리고 그 내 머릿속의 지우개, 손예진 선배님 역할, 그리고 무방비 도시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요. 그리고 전지현 선배님의 도둑들, 그리고 별그대, 네, 그런 캐릭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토마토 vs 토마토마토. 저는 이런 거를 많이 하시던데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양을 좀 설정해 주시면. 양이 많으면 토마토마토를 먹고요. 좀 적으면 토마토를 먹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래 많이 내줄 거죠? 언니 음색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앞으로도 OST로도 인사드릴 생각이 있고 좋은 음악이 나오면 음원은 생각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자주 듣는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회사에서 혼났거든요. 너무 홍보하고 다녀서 던던 댄스 너무 좋아해요, 제가. 단단 댄스, 단단 댄스, 단단 댄스. 단단 댄스, 단단 댄스, 단단 댄스. 네, 저스트 댄스인데 갑자기 까먹었어. 언니가 더 좋아하는 매력 포인트는 하트 입술, 눈웃음. 하트 입술? 저는 하트 입술이요. 아, 아직까지도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주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팬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TV10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리의 인터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